기준이 필요하신가요? MBN 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보시죠. 이 시각 공략자 시간입니다.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빠르게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시황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중대형주 부활이라고 되었는데요. 지금 반도체가 2% 넘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시장을 받들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중대형주 부활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한시장 거의 2%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나오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거든요.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이유가 삼성전자 한시가 2% 빠지면 거의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지수가 플러스 나온 이유는 중대형주도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포괄적으로 GM과 현대차가 이제 MOU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현대차 그룹주들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금융주들의 상승세와 더불어 조선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또 특색인 게 오늘 이제 적대적인 M&A 이 종목은 고려하는 시총이 1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M&A가 나올 수 없다라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벌어졌습니다. 관련해 최대 사모펀드를 동원해서 지금 현재 영풍과 고려아연의 적대적인 M&A가 일어났고 오늘 시세 영풍이 상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 삼성전자 아니어도 우리 지수는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기관 매수자가 오늘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아마 선물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금융주, 조선, 그리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지분 경쟁 관련해서 우리 지수를 좀 지탱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으로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한마디 띄워주시죠. 네, 오늘의 전략은요. 고려아연, 영풍, 지분 경쟁 관련해서 말씀을 또 주셨고요. 또 어제 나왔던 현대자동차와 GM의 공동 개발 이슈, 이거 같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대와 더불어서 GM에서 이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전기차가 이제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GM, 글로벌 1위의 GM과 현대차가 3위가 지금 현재 뭉쳐서 새로운 생산과 더불어 연구 개발을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주들 오늘 GM과 더불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주들 오늘 모트렉스라든가 SOS랩이라든가 현대 오토레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이런 쪽도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열폭주 관련 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고려아연과 영풍은 절대 시장에서 이만큼 큰 자금을 조달할 데가 없습니다. 없었다고 그러면서 M&A는 안 일어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안 일어날 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는데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조선 내화는 고려아연 0.2% 200억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10몇 프로 올라갔고 영풍 재지라고는 전혀 이름이 관계도 없는데 관련 회사도 아닌데 영풍이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영풍과 고려아연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안 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과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 요게 영풍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분을 50%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M&A가 시작됐고 그와 관련된 영풍 정밀이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이 코리아 서킷도 50% 이상, 그다음에 인터플렉스도, 그다음에 시그네틱스도 관계회사를 통해서 50% 이상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IT 관련해서, PCB 관련해서 FPCB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조금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계속 흑자가 나고 있고 코리아 서킷도 1조 5천억 매출인데 현재 시총 2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 대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잘 보시면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 인터플렉스. 매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 서킷이랑 인터플렉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계열사 찾기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리아 서킷,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는 지금 오르지 않고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겠죠? 리뷰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룡전기와 산일전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도 한번 리뷰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요. 지금 빠지는 와중에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지금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는데 4만 원대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때도 지금 현재 전기 강판과 구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작년에 그러니까 반기에 작년에 영업이익 460억을 넘어서 48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800억에서 10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유소 물량 때문에 하락을 했고 친환경 관련해서 태양광 인버터 변압기 그다음에 풍력 몰드 변압기 관련해서 리액터까지 해서 67%를 지금 친환경 관련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나왔고 장이 좀 조정 나오기 때문에 물량 최근에 반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외국인들 지금 현재 거의 5%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기관들이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 비중이 84%, 미국의 뭐 중남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에다가 21%, 일본에다가 5%, 그다음에 미국에다가 70%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친환경 관련한 전압기도 생산하고 있으면서 지금 영업 이익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SAMG 엔터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티니핑의 인기에 힘입어서 어제도 한번 리뷰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요. 오늘도 정말 양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2차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했는데 뭐 지금 현재 방중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사랑의 하추핑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3위를 지금 100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9월 이제 곧 이제 중국에서 오픈을 하는데 중국에도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100만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영화로 공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제 영화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OTT 쪽에서 이제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중국에서 100만을 찍는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만 원 충분히 넘어설 거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SAMG 엔터 7월 19일에 매수했고 무려 69%의 수익을 냈습니다. 1차 목표가 15,000원은 이미 달성을 했고요. 2만 원 선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YC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한번 매수를 해 봤는데요. 지금 매수 후 1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제 YC가 지금 현재 오늘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고 오늘 이제 반도체가 조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밀려 있는데 한번 여기 심텍이 50% 정도 들고 있고 삼성전자가 11.70%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HBM 관련해서 양산을 하고 그다음 12단 통과하는 순간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검사 장비에서 최근에 7월 말에 이제 HBM 검사 장비를 수주를 했다. 1000억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테크윙이 엄청나게 올라갔듯이 YC도 요거 이제 관련해서 HBM 다시 시장이 불붙고 삼성전자가 다시 추세가 올라간다고 하면 같이 따라갈 가장 빠르게 올라갈 주식이 YC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한번 리뷰 YC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주는 무엇일지 어제 추천해주신 YC도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은 어떤 주가 있을지 바로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 위아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차와 GM의 업무 협약 수혜주인 것 같은데요. 그 많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서 왜 하필 현대 위아를 꼽아주셨는지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업무 협약할 때 현대 모비스와 그다음에 현대 위아를 생각했는데 현대 모비스는 엄청나게 중대형주입니다. 근데 현대 모비스를 사셔도 되고 오늘 4%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 위아가 지금 현재 1조 4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형, 그러니까 중소형주, 뭐 중형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조금 업무 협약했을 때 그렇지만은 여기가 현대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가 25% 들고 있고요. 기아가 14% 들고 있습니다. 정의상 회장이 이제 1.2% 정도 들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연금 8%, 외국인이 15% 정도 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을 때 8%였는데 지금 15%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전기차 열관리 공조 통합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이랑 지금 현대차가 그 MOU를 포괄적인 MOU를 맺은 이유가 중국 관련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글로벌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관세로만 해서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GM과 현대가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그 전기차에 필요한 부품을 같이 쓰겠다, 쇄열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대위아 열관리 공조 통합 시스템이 현대기아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GM이도 납품이 된다고 하면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그룹에서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 방산, 그다음에 이제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데 열관리, 사륜구동 열관리를 주력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2023년에도 8조 5천억 매출에 2,300억 정도 영업이 나왔는데 현재 지금 현재 1조 4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는 지금 현재 8조에서 9조 정도의 영업 매출에다가 2,800억, 3천억이 좀 안 되는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보면 PBR을, PBR을 계산했을 때도 엄청나게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PBR이 0.44밖에 안 되거든요. 자본 총계랑 했을 때 PBR도 7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 GM과 업무 협약하면서 열관리 공조까지 매출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현대위안은 엄청나게 싸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고 있고 또 GM에도 납품을 할 수 있는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장중에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 양봉이긴 한데 지금 이제 윗골을 좀 달았습니다. 거래량이 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기금이 좀 팔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현대차의 하락과 같이 더블해서 하락을 했고 현재에서 보면 1조 4천억 정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영업이익이나 PER을 계산했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5만 원대에서 초반에서 매수하시고 중간가, 전고점 근처인 6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만 원 중반부터 매수를 하셔서 묘포가는 6만 원 한번 잡았습니다. 이렇게 현대 위아까지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천주는요. 다음 추천주는 CJ대한통운입니다. 지금 쿠팡과의 대결 구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까요? CJ대한통운이 그동안 뭐 소외주기도 하고 사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했을 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알리가 이제 탈원 이제 통운 관련해서 물류 관련 회사를 바꾼다라는 얘기가 하면서 하락을 했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이제 뭐 쿠팡이 엄청 치고 나가면서 소외됐던 주식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최근에 30% 이상 조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왔고 다시 이제 반등 구간이긴 한데 현재 이제 시총이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11년 연속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저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면 알리, 테무, 그다음 뭐 네이버 쇼핑, 뭐 쿠팡 쇼핑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쓰면서도 보면은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집 앞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쌓여 있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면 주말에 이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통운이 주 7일.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배송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쿠팡이 치고 나가면서 그 반대 연합 네이버, 알리, 신세계 쪽이 이제 대한통운과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을 할 거냐 아니면 대한통운을 할 거냐 이제 물류 회사들이 이제 대한통운으로 점점 몰려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배송 시스템이 2025년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매의 경제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운용 단가, 원가 구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한해 이제 4,800억 정도 나왔고 올해는 5,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2조 3천억 시총을 계산했을 때 PER이라든가 PBR 보시면은 자본총계랑 PBR이 0.55고요. 그다음 PER이 8.76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업이익은 늘어나는데 가격적으로 3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메리트가 있다. 들어가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알리 관련해서 익스했을 때 굉장히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우하향했고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 보시면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거 지분 구조 살펴보시면 충분히 외국인들 매수들 그다음에 기관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격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대에 지금 현재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작게 잡겠습니다. 그렇지만 13만 원, 너무 작지도 않은 13만 원. 그래도 20%에서 30% 정도 수익은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목표가는 13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만 만나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바로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피벗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하했을 때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되고 또 어떤 종목이 갈 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3시 50분 유튜브에 조기종 매니저 검색하셔서 추석 이후에 장 대응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조기종 매니저의 이 시각 공략주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